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독한 유튜버 천만자자입니다. 아, 장은 마감됐습니다. 오늘 한 주 고생하셨어요. 우리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오늘도 고생하셨고 코스피는 그래도 막판에 3133.90으로 다행히 마감을 했습니다. 0.17% 올랐나요? 막 그래도 개인들하고 외국인은 팔았는데 오늘 기간이 한 7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. 그래서 시가총액도 쭉 보니까 카카오만 조금 오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떨어졌네요. 오늘 셀트리온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. 3.5% 정도 올랐더라고요. 294,500원. 나머지는 뭐 다 떨어졌습니다. 조금씩 좀 다 떨어졌고 카뱅도 한 0.4% 오르고 기아는 0.12% 오르고 재미없는 그런 하루를 또 보내게 됐네요. 그리고 코스닥도 막판에 올라서 0.3% 올라가지고 1023.51 개인만 샀어요. 1756억 정도 외국인 기관 팔았습니다. 보니까 또 여기도 셀트리온 뭐 에코프레인데 셀트리온 제약도 좀 올랐고 펄어비스, HLB 이런 종목들이 뭐 꾸준하게 뭐 오르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뭐 그냥 무난하게 이 정도 끝났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해외 쪽으로 잠시 한번 눈을 돌려보면은 중국은 오늘 0.58% 정도 0.59% 올랐나요? 3522.16으로 마감을 했고 홍콩도 오를 줄 알았는데 막판에 빠졌어요. 막판에 빠져가지고 0.39% 빠져서 25316. 아, 홍콩은 계속 내리막이네요. 그러니까 일본도 한 0.36% 빠져가지고 27641.14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은 잭슨홀 하루를 앞두고 이제 달러가 약세인데 환율은 1160원대를 이제 뭐 하락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. 그래서 환율은 보니까 중국 규제나 뭐 아프가니스탄 테러 등 영향에 따라서 1170원대로 상승 출발했지만은 미국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요 관망 심리가 이제 커지더라고요. 그 가운데 이제 위안화 강세 연동해서 원화도 약간 소폭 상승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고. 이제 외국한 그 중계에 따르니까 이날 환율은 이제 전 거래일 종가 대비 한 1.30% 내리 1169.20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환율은 전장 대비 0.5원 정도 오른 1171원에 이제 강보합 출발해서 1170원대 조중변에서 등락 막 하다가 장중에 한 1174원 이상으로 오르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했고 미국 캔자시 시티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거기서 보니까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요 27일 날 심포지엄을 여는 잭슨홀 미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. 그래서 이제 미국 FED의 그 테이퍼링에 대한 발언이 기존과 다른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이제 무게를 뒀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달러화는 약간 하락하고 있다.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하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달러 인덱스는 한 92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금리는 한 1.2%대에서 등락하고 있다고 하네요. 등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중화권 증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부 반발 매수 그 유입에 따라서 상승했고요. 그리고 대만 그 가건 지수도 약간 좀 올랐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보니까 환율은 0.04% 빠져가지고 1170원이네요. 1170원 이렇게 이제 하루를 이제 마감하게 되네요.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참 주가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. 삼성전자는 아침에 쫙 빠졌다가 개발할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쭉 그런 거야. 한 번 적긴 찍었는데 75,000원 정도 참 힘들었어요. 금방 빠지더라고 또 보니까 금방 빠져가지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한 0.5% 정도 빠지면 많이 빠지겠나 했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 300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어요. 마이너스 300원 74,300원 0.4% 빠졌습니다. 그 삼성전자는 오늘 뭐 별로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어요. 솔직히 뭐 흐름 자체도 뭐 그렇게 쉬우는 것도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는 그렇게 뭐 매력을 못 느꼈습니다.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은 열심히 팔더라고요. 한 249만주 정도 막 매도 때리고 우리 기관들이 한 230만주 막 샀습니다. 기관이 많이 샀어요. 개인들은 조금 사는데 그쳤고 오늘은 외인과 기관의 거의 뭐 경쟁이었죠. 그래도 외인의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. 강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올라.
UBS하고 오늘 맥쿼리 뭐 모건애들이 열심히 팔더라고요. 이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제 삼성전자는 그 주가 상승의 희망보다는 약간 하방 쪽에 치우쳐져 있다. 이런 흐름이 좀 오래 가겠다. 9월까지 안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7만 원대 중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. 왔다리 갔다리 할것 같습니다. 일단 여러 가지 변수들 한번 봐야 할것 같습니다. 지켜보고 그것들이 이제 호재로 확실하게 작용되는지 아닌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이제 오르냐 아니면 또 횡보하느냐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신을 할것 같아요. 공매도도 오늘 보니까 23만 주 정도 공매도를 쳤어요. 공매를 치니까 공매도는 꽤 꾸준하게 공매 나온다.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공매도 얘들 공매하면은 뭐돈 벌릴 수밖에 없어. 계속 하방이니까. 그렇다고 공매도 뭐 상한 기간이 있어. 뭐가 있어?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우리 은씨 아저씨 원에도 불었어. 그러니까 맨날 욕도 먹고 진짜 빨리 좀, 이 부분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어요. 공매도. 그리고 오늘 그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주도 오늘 69,700원의 흐름을 보였습니다. 보였고 아, 좀 아쉬웠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. 좀 아침에 보니까 막좀 시원하게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빠질 때 이런 부분에 저점을 딱 기가 막히게 인전 동물적인 감각으로 딱 잡아야죠. 포착을 해야죠. 와, 그리고 오늘 아침 보니까 69,100원에 사신 분이 있더라고요. 응? 그때 우리 단톡방에 봤는데 이런 분참 대단한 것 같아. 센스쟁이 어떻게 69,100원에 사? 하여튼 날카로웠습니다. 막 잡아채는 그런 느낌. 그 독수리가 뭔가 잡아채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본인도 한 69,300원에 한세주 샀어요. 샀는데 일단은 저는 그냥 모은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. 한주한 주씩 모으는 겁니다. 1% 빠지면 땡큐, 더 빠지면 땡큐죠. 뭐쌀때 사야지. 삼성전자 언제 사겠습니까? 계속 또 떨어져라. 떨어지면은 꾸준하게 뭐 시간 날 때마다 한 주씩 모으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해서 수량 모으실 분들 모으고 아, 불안하거나 재미없으면은 그냥 사지 마세요. 안 사도 돼.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. 주식은. 주식투자는 억지로 하면 탈라요. 탈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,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. 계속 또 어느 정도 파장을 이으면서 계속 횡보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은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네요. 아까 좀 사는 것듯 하더니 다시 또 팔고 개인들이 사고 기관도 팔고 역시 오늘 개인들이 조금 샀습니다.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매수상에 보니까 이제 다이와하고 UBS가 조금 많이 산것 같고요. 메릴린치가 팔고 모간도 팔고 이 정도로 이제 오늘은 외인들의 좀 약간 양분화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이렇게 삼성전자는 재미없이 흐름을 보였어요. 재미없이 보였고 오늘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빠졌을 때 모아 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7만 전자가 좀 깨졌으니까 6만 전자가 6만 전자 때좀더 많이 사고 싶습니다. 사고 싶어도 총알이 없어서 못 사니까 그게 좀 아쉽고 나중에 또뭐 알바를 하든지 뭐 해서 더 모으도록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은 좀 많이 모아가지고 미리미리 수량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이번 한주 고생하셨어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